이상한 얘기 들었다. 주애야, 힘들더라도 우리 조금만 더 한수 일어날 수 있어. 대학병원 일곱 군데 돌아다녔어요. 전문가들이 진단한 거예요. 세상 기적이란 것도 있고, 아무튼 포기하면 안 돼.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는 죄악이야. 그까 3년이 뭐가 기니? 어떤 사람은 평생도 기다려줘. 윤명희 선생님, 선생님은 문외반에서 글만 가르쳐주신 게 아니었어요. 등산도 함께 다니며 산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. 그 근사한 선생님이 우리 시어머니가 됐을 때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. 어머니랑 저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어요. 근데 우리 두 사람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.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우리는 아직도... 아니요. 어머니 눈에 더 이상 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. 사생활 단속해야 하는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. 주혜야. 걱정 마세요. 어머니 품이 떨어뜨릴 만한 행동 저 안 해요. 다신 이런 얘기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라. 무슨 얘기요? 어떤 얘기요? 어떤 얘기도 듣기 싫어. 그냥 조용히 살아. 죽어듯이 살라고. 어떤 얘기도 내 귀에 안 들어와.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. 씨,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?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요. 요즘 새로운 남은 러브체어도 있다는데 알아? 알아보지 뭐. 좀 위험한데 자신 있니? 뭐야, 그럼 마법인지 마술인지 그거 걸린 거야? 아니, 이상한 병 걸렸거든 나. 걱정 마, 안전하게 하면 되니까. 이거 미친년 아니야? 좀 위험하면 좀 어때? 한 번 죽지 두 번 죽니? 어휴, 이 재수없는 년을 봤나, 이씨. 야! 재미 보려고 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넌 왜 너 좋은 짓만 하고 살려고 그래? 세상이 그렇게 쉬워? 에이씨!
당신 뭡니까? 당신 뭐냐고요?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요? 당신이 무슨 오페라 여주인공이에요? 지금 비극 공연해요? 술값 좀 대신 내줄래요? 미안해요. 술값 낼 돈이 없네요. 그래요. 그렇게 힘들고 못죽겠으면 깨고 나오면 되잖아요. 깨고 나오라고요. 나도 더 이상 못 빠져요. 주희 씨, 커피 좀 마셔요. 연하게 만들었어요. 남편 청혼 받아들인 건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였어요. 어렸을 땐 누구나 실수해요. 실수한 거 아니었어요. 그러자고 맘먹었었던 거예요. 다 지나간 일이에요. 우리 결혼해요. 나 주혜 씨 기다려줄 수 있어요. 결혼해서 같이 산에도 다니고 오페라도 보러 다녀요. 커피 맛있네요. 결혼하자고요. 대체 날 얼마나 안다고요? 쭉 지켜봤어요. 그럼 한 30%쯤 알았겠네요. 그 이상이에요. 왜 나예요? 산에서 주희 씨 마주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산 시작했어요. 회사의 얘기에 쉬는 날도 월요일로 바꿨어요. 모르는 여자 무작정 따라가 본 거 21살 때 해보고 처음이었어요. 주희 씨 암벽 탄 것도 지켜봤고 절벽 오르는 모습도 몰래 봤어요.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고 좋았어요. 선녀 숨켜놓은 나무꾼처럼 그냥 가슴이 막 뛰었어요. 이유 같은 건 없었어요. 그냥 그랬어요. 설명 더 필요해요? 주혜 씨는 왜 날 만나줬어요? 난 특별히 민구 씨여서가 아니었어요. 그저 편안한 불빛이 보이길래.